잠깐만요. 해민이 통문 나가고 있습니다. They are. Very cute. And they are friendly. They are not afraid of people. Okay. 그래서 다시 재점검 또 해야 되겠습니다. 뭐 그냥 뭐 내키면은 비동사 넣고 오늘은 기분 했다. 오늘 기분 오늘 비동사에 넣자. 비동사 넣지 말자. 아니 내가 얘가 무슨 시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합니까? 어? Work가 무슨 뜻이야? 어? Work가 배우다란 뜻이야? 워크가 배우다라는 뜻이야? 무슨 뜻인데? 난 여태까지 일하다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네. 그래서 다시 좀 혹시 그들의 얼굴 이거 무슨 격일 것 같아? 이게 소유격이구나. 그들은 얼굴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어? 알고 봤더니 팬다가 아니고 얼굴이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까? 샌디에고 즈즈였나봐 지금까지 한게 어? 어떻게 데이로 받아옵니까? 그것이 뭐예요? 여기에 그것은 뭐 되시고 왔어요? 애니멀즈? 혹시 이렇게 해주는 거? I'm in the San Diego Zoo with my family. 나는 가족과 함께 샌디에고 동물원에 있어요. 그것은 샌디에고에 있는 발보아 공원에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? 여기에 그것이 뭐 되시고 왔을까? 국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? 뭐라고 해야 되나? 나는 가족과 함께 샌디에고 주에 있는 샌디에고 동물원에 있는데 그건 샌디에고란 동네에 있는 발보아 공원 안에 있대. 도대체 그것이 뭐겠어? 나의 가족이겠냐? 얘 지금 어떤 동물원에 가서 동물원 소개하고 있지 않냐? 그럼 여기에 그것은 뭐 대신 왔어? 샌디에고 주 대신 왔겠지. 응? 자, 국어가 안 됩니까? 뭐가? 그래서 뭐 좀 문장을 어? 네가 통문장으로 클래스 카드 보고 공부할 때 여기에 왜 어가 있을까? 어, 쌍둥이는 트윈이었는데 왜 여기선 트윈즈가 됐을까? 어? 그 카페에서 일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?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냥 무턱대고 외우라는 게 아니고 왜 이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뭘 배웠기 때문에 어?
그들의 이름은 제이와 샘이다라는 표현을 왜 이렇게 했을까? 왜 이름은 네임인데 왜 네임즈가 되어 있을까? 어? 왜 데이 네임즈가 아니고 왜 데어 네임즈인가? 어?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시켜보면 자기가 알아서 하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가? 전번에는 왜 틀렸어?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전번에 내가 이거 my father walk 했는데 my father walk 하면 안 되고 my father walks 해야 됩니다. 어? 지난번에 my father walk at a cafe 해서 틀렸어. 어? 다음 시간에 물어봤더니 my father walks at a cafe라고 고쳐서 얘기해. 어? 그래 전번엔 my father walk 해서 틀렸는데 이번엔 my father walks at a cafe 해서 맞았네? 그러면 전번에 walk 했는데 틀렸고 이번엔 walks 해서 맞았는데 도대체 왜 그래야 되니? 어? 여태까지 내가 설명한 거 안에 답이 다 있다고. 어? walk의 뜻이 뭐예요? 일하다래. 어? 그는 카페에서 일한대. 다시 점검할 거니까 준비해 오시고요. 뭐 똑같은 거를 몇 번 재점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